9.11 테러. 9.11 테러 있었을 때 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새벽에 갑자기 뉴스에서 막 나오고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있었고, 아직까지 얼굴 한 번도 못본 그런 그 랜선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 새벽에 통화하고 있다가 방학 시즌이었어요.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받으면서, TV에서 지금 뭐 나온다, 뭐야? 이러면서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엄청 충격적이었던, 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었죠.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주축으로,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두리로 만난 여친. 시작. 맞아. 하두리로 만난 여친. 어떻게 알았냐, 너? 야, 이 새끼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자. 미스테리 가노. 갑시다. 전자녀 소리 꺼놓을게요. 오늘 첫 번째 미스테리의 9.11 테러 음모론입니다. 9.11 테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국방부 청사 건물이 공격을 받았고 3,000명에 근접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괴담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크모드를 하라는 개새끼들 있군요. 하지만 이 개새끼들의 이야기들을 저는 들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으면 채팅창에서 나락을 치거든요. 인간 쓰레기 새끼들입니다. 하지만 전 힘이 없습니다. 바로 다크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자, 오케이. 된 듯? 오, 홀리 쉣!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괴담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주작이 아니란 것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테러 사건을 생중계하던 미국 CNN 방송의 카메라에 이 장면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발견이 되었죠. 어거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이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이 먼지 구름에서 악마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이시죠? 사실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필리핀 화산 상공에 나타난 구름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냈었죠. 그리고 호주 산불 현장에서 포착된 악마 구름입니다. 야생동물 5억 마리의 목숨을 앗아갔었죠. 텍사스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때 포착된 구름입니다. 산불로 인해 시칠리아 섬에 있던 휴양지로까지 불이 번지면서 발생한 구름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구름의 모양만을 가지고 이런 괴담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죠. 이런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간혹 악마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 이9.11 테러 음모론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사진, 20달러짜리 지폐거든요. 이 20달러짜리 지폐를 위와 같은 모양으로 접게 되면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접은 상태에서 앞 뒷면이 동시에 세계 무역센터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연치고 소름 끼치도록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 음모론 세 번째 아랍인. 뉴욕의 한 여성이 길을 걷던 중 지도를 보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랍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길을 헤매고 있는 아랍인에게 다가가 자세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랍인은 몹시 고마워하면서 갑자기 이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군요. 담내로 한 가지 좋은 것을 알려드리죠. 9월에는 절대로 큰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여성은 그 아랍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며 의미를 물어보려고 했으나 이미 그 사내는 어딘가로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9.11 테러의 비행기가 이렇게 건물에 부닥치기 전에 예, 남긴 사진이죠. 이분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게 합성이라고요? 예전에 근데 그거 있지 않았어요? 동전에 그 우리나라 동전 괴담. 김민지 괴담. 이거 알아요? 지금 있는 그 10원짜리 뭐 이런 동전이 아니라 옛날 예. 김민지 괴담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 괴담의 소문은 이래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폐 디자인을 했던 디자이너의 딸이 토막 살해를 당했었는데 이것에 슬퍼해서 이 자신의 딸을 암시하는 것들을 화폐에다가 예 몰래 숨겨놨다고 하는 그런 괴담인데 한국 조폐공사에서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길래 한국 조폐공사에서 유언비어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었다고. 네. 무튼 김민지 괴담은 이래요. 이 10원짜리에 김민지의 성 KIM 이 다보탑이었나? 네, 10원짜리 들어가 있는 저거를 이제 옆으로 눕혀갖고 이렇게 보면은 KIM이라고 적혀있다. 이름은 성은 김씨요. 그리고 50원짜리에는 김민지를 죽인 낫이 있다. 50원짜리 이제 벼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낫 모양이 있다. 그리고 10원, 100원짜리에는 김민지의 잘린 머리가 있다. 그리고 500원짜리에는 김민지의 잘린 손. 이렇게 학이 있거든요. 학이 있는데 학 발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하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네. 500원짜리는 조금 소름 돋아요. 네. 그 1000원짜리에는 MIN. 네. 5,000원은 넘어가고 10,000원짜리는 잘린 김민지의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참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는지 재밌는 괴담들이 참 많았어. 서태지 괴담 알아요? 서태지 그 내 몸에 비가 모자라 백메이킹이었나? 백 뭐였지 그거? 이런 것도 있었죠. 교실이 돼야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들으면은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근데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미개했었냐면 이걸 뉴스에 내보낸 거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면 거꾸로 틀어보면은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입니다. 사탄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피가 모질라 막 그런 말하고. 정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네, 나와요. 확실하게 나와요. 서태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정확하게는 피가 모자라가 아니라 씨가 뭐가 와라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소문이 최근에 사회 불안 키스 등의 노래가 악마의 메시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뉴스에서 내보냈었어 예전에. 자, 9.11 테러였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존 리스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존 리스트.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실제 존 리스트 가족의 모습입니다. 1971년 12월 7일입니다. 이날 이웃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뉴저지주 웨스트필드의 한 대저택 앞에 도착합니다. 이 저택에는 부부와 세 명의 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까지 총 6명의 식구가 살았습니다. 거의 한 달째 집이 비어있는 것 같다고 했죠. 이 대저택의 집에 모든 전등이 한 달 동안 항상 켜져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전등이 서서히 하나씩 꺼졌고 마침내 모든 전등의 불이 나가서 결국은 완전히 어두운 집에 며칠째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저택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집 주변을 수색하다 잠겨있지 않은 지하실의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무려 이 대저택엔 방이 19개나 있었습니다. 이 무려 방 19개가 있는 대저택의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무도회장에서 침낭에 쌓여있는 시신 4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층 침실에서는 노인의 시신 또한 발견이 됐습니다. 더욱 오싹한 것은 집안 내에 있는 모든 사진에 단 한 사람의 얼굴만 잘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일하게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단 한 사람, 바로 저택을 소유한 부부의 남편 존 리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한 존 리스트가 쓴 5쪽 분량의 편지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였다. 경찰은 가족을 몰살한 존 리스트를 추적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뉴욕의 공항에서 그의 차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가 비행기를 탄 흔적도 찾지 못했으며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89년 아메리카 모스트 원티드라는 아주 유명한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잊혀져가던 존 리스트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존 리스트의 모습을 예측하고 범죄 전문 조각가에게 부탁해서 흉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11일 후 어떤 제보를 받게 됩니다. 버지니아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유친 남자가 그의 이름 로버트 클라크가 존 리스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죠. 제보대로 로버트 클라크는 정말로 존 리스트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경찰은 그를 심문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존 리스트가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그의 지문이 존 리스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결국 존 리스트는 자백을 합니다. 존 리스트는 1925년에 태어났습니다.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해서 세계 2차 대전에 참가했고 3년 후 제대한 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헬렌을 만나게 되죠. 그 둘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 계속 회계 감사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해갔고 은행 임원, 부행장 자리까지 맡게 되면서 1965년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그곳에 있는 대저택에 19개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무도회장까지 갖춘 멋진 대저택에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사는 그의 삶은 남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성공적인 삶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71년 그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척을 하고 기차역에서 시간을 보냈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업자 처지였던 그는 저택 대출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아르바이트도 시켰습니다. 심지어 85세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을 몰래 빼서 생활까지 했지만 결국 집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공가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존 리스트. 상황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1971년 11월 9일 사건 당일 그의 자백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내 헬렌의 뒤통수를 쐈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층으로 올라간 존 리스트는 어머니의 얼굴에 총을 쏴서 죽입니다. 우편 서비스 중단을 신청하고
우유 배달도 취소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죽인 존 리스트는 오후가 되어서 딸과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고, 집으로 들어온 딸과 막내 아들은 존 리스트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아내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돌보기 위해 가족들 모두가 당분간 장기 휴가를 떠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어머니의 계좌에 있던 모든 돈을 인출하고 그 후 고등학교로 가서 장남 존 주니어가 축구 경기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존 주니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빠에게 맞서 어떻게든 방어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무거워서 옮길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시신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이들 시신을 무도회장으로 끌고 가서 침낭으로 쌌죠. 그리고 자신의 수배 사진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걸려있던 모든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오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에게 다섯 쪽 분량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집에 불이 오랜 기간 꺼져 있으면 이웃들이 수상하게 생각할까봐 존 리스트는 집안의 전등을 모두 켜고 그대로 도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존 리스트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존 리스트의 가족들은 평소 이웃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뉴욕 공항에 차를 버리고 기차를 이용하여 콜로라도주 덴버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클라크라는 가명으로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한 존 리스트. 자신이 평소 잘 하던 회계 일을 하며 주일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며 돌로레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하고 버지니아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지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습니다만 1989년 범죄 프로그램에서 존 리스트의 사건을 다루고 거의 실제와 흡사한 흉상을 제작한 덕분에 이웃들의 제보를 받고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가족 전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내 헬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가족들이 죄악스럽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 문제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집안이 가난해지면 종교적인 믿음을 잃을까봐 가족들을 쏴서 죽이는 것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살은 큰 죄악이기 때문에 본인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 등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질문에 존 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혜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으면 가족 구성원을 책임지는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런 지원을 받는 것은
조롱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한 아내 헬렌과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헬렌이 첫 남편으로부터 매독에 감염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매독은 성병인데 그 병을 숨겼고 결국 자신에게까지 옮겼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들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저택 천장은 스테인드 글래스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녔는데요. 존 리스트가 그 당시 빚진 돈이 고작 11,000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천장 장식을 판다면 재정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저택 압류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존 리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경찰은 존 리스트가 1972년 항공기를 납치한 DB 쿠퍼 사건의 납치범과 인상착의가 여러모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DB 쿠퍼 항공기 납치 사건은 존 리스트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몇 주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쿠퍼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20만 달러의 몸값을 받아낸 후 낙하산을 타고 돈을 갖고 사라진 의문의 사건이었죠. 백인 남성으로 안경을 썼고 키와 몸무게도 비슷한 데다 40대 정도로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FBI 측은 강력하게 존 리스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죠. 결국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존 리스트는 1990년 4월 12일 1급 살인 혐의로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군복무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범죄 현장에 두고 온 편지는 목사에게 보내는 비밀 편지였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죠. 하지만 그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존 리스트가 정체를 숨기고 재혼했던 아내 돌로레스는 그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누구도 면회를 오지 않았죠. 그는 세인트루이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2008년 3월 21일 그는 폐렴 합병증으로 82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는 2002년 복역 도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긴 했지만 끝까지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한 존 리스트, 미안합니다. 존 리스트는 범죄 전문가들에 의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사건은 수많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 있고 특히 영화 1987년도에 나온 계부와 그리고 1995년도에 나왔던 명작인 유주얼 서스펙트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는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예술가 프랭크 벤더가 만든 흉상은 현재 범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근데 너무 애까지 셋이나 낳아놓고 그 애들이랑 같이 무슨 나는 갑자기 사람한테 악마가 깃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네. 이걸 보면서
뭐에 씌인 거 아닐까? 그냥 사이코패스라면은 이렇게까지 자식을 낳아놓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약간 마음이 좀 정신적으로 아파서 이 피해의식이 계속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게 계속 피어올라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진짜 뭐에 씌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범죄 전력이 어렸을 때부터 있을 수밖에 없거든. 사이코패스나 이런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공통점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학대했다라든지 아니면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의 연류가 되고 그러는데, 갑자기 중년 남성인 40대인 이? 그렇잖아.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너무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천장 그 장식만 팔아도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중고로 팔아도 반값만 해도 5만 달러인데 그거 안 팔고 11,000달러 때문에 그 빚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가족들을, 자식 낳아준 엄마를. 난 너무 이상하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순수 악이 아닐까? 얘는 원래부터 이랬던 애다? 아닌 것 같아. 나는 순수 악이었고 성격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자녀는 어떻게 낳았을 것이며 그리고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잖아. 애들도 그냥저냥 순탄하게 잘 크고 있었던 것 같고,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가족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지? 후천적 사이코패스 같기도 해. 갑자기 이 영화 보니까 갑자기 이 자료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난다. 살인마 재계집. 살인마 재계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에도 이렇게 뭔가 좀 성격이 소심하고 사람한테 대놓고 이렇게 뭐 좀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날에 어느 순간에 확 어떤 크나큰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서 사람이 미쳐가지고 악마를 보았다의 그 장경철 마냥 차 안에서 몽키 스패너로 여자 얼굴을 화가 나갖고 갖다 때리고 나서 그러면서 여자를 죽여. 근데 그때부터 뭔가 안에서 이 카타르시스가 피어오르는 거야. 살인에 대한. 그러면서 그 살인마 잭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 정말 미친 듯한 사이코패스 짓을 막 저지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네. 엄청 충격적인데 좀 볼만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까지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 사이코의 심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사이코의 심리를 어느 정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나레이션도 나오고.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살인마 재계집의 그 주인공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 야, 이거 진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한 번에 와가지고 그 처음에 이거 이야기 초반 부분에 나왔던 기차역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다 하자 그러잖아. 그럼 기차역에서 뭐 하겠어? 벤치에 앉아갖고 그냥 일 나갈 때 그 드는 그저 업무용 가방 내려놓고 그러고 앉아갖고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 와이프가 과거에 매독이 걸려갖고 나한테 옮겼는데 이것이 기분이 더럽고 그것을 나한테 말해주지 왜 말해주지 않았으며 이런 것들이랑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 아니야. 와, 존나 무섭다. 나 진짜 난 좀 이렇게 소심하고 자기 속마음 얘기 못하는 사람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약간 느낌 쎄한 사람들 있잖아.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평소 말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 남들 웃을 때 안 웃고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난 좀 쎄해. 쎄한 사람들.
이거 좀 맞지. 걸릴 때까지 말 절대 안 한 사람도 무서워. 씨발놈들아, 미스테리 안 할래. 개새끼들아, 이렇게 필살기를 또 쓴다고? 이렇게 또 가불기를 쓴다고? 미친놈 새끼들이 괜히 미스테리 하니까 약간 좀 오싹오싹하고 좀 저기 하니까 괜히 나 놀려가지고 분위기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개놈 새끼들.